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건강을 위해서 몸을 좀 풀어보도록 하죠. 추운 겨울이라 더욱더 필요한 태권도로 건강 지키기 시간입니다. 그럼 지금 함께 배워보시죠. 나에게 태권도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태권도를 통해서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얻었고요. 저도 70대까지 도복 입는 그런 멋진 사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태권도는 나의 꿈이었고 또 태권도가 누군가의 꿈을 이뤄줄 것 같은 꿈 같은 존재입니다. 나에게 태권도란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. 내 삶의 새로운 에너지와 기운을 북돋아주기 때문입니다. 나에게 태권도란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. 전문가 맞습니다. 여기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땀 흘리려고 여기 왔습니다. 제가 이 태권도라는 것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좀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제 몸이 굉장히 느슨해집니다. 제 몸 관리를 못하고요. 근데 여기 와서 강의를 하고 우리 그 지도자분들을 강의를 하다 보면은 다시 돌아가서 저도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더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야지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열정이 생겨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꼭 태권도 동작이 아니더라도요,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진다고 하니까요, 습관적으로 우리 몸을 좀 자주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